소시오패스 동료 때문에 갈수록 마음이 황폐화되고 있어서 퇴직까지 고려 중입니다.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를 좋은 사람을 알고 있으니 미치죠, 이러면. 하소연도 힘들고. 매번 당하면서도 그와 맞설 용기와 지혜가 부족해서 자책하게 됩니다. 결국 이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 저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겠죠? 책임이 있다기보다요. 소시오패스 만나면요. 누구나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님만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책임이라는 것도 무슨 뭐 서로 주고받은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나에게도 뭐 책임이 있다. 이 정도 말은 할 수는 있는데 내 책임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씀대로 상대방이 정말 소시오패스 동료라면 여러분 그 옆에 부처님이 계셔도 힘들어요. 예수님이 있어도 힘들어요. 소시오패스들 옆에 있으면 힘들어요. 예수님 누가 죽였는데요? 소시오패스들이요. 성인도 힘들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 반복된 건내 탓인가? 이러시면 안 돼요. 소시오패스 옆에 있을 때,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상대방이 소시오패스가 아닐 수도 있어요. 혹시 내가 이상할 수도 있어요. 함부로 적용되면 안 되지만, 상대방이 확실히 소시오패스 맞다면, 나는 그냥 뭐 평범한 사람이라면, 소시오패스가 하는 아주 나쁜 짓이 모든 책임을 상대방한테 전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자책하시면 안 돼요. 소시오패스한테는 함부로 자책하시면 안 돼요. 내가 문제인가 하면요, 여러분 진짜 정신병원 갑니다, 결국. 결국 병원 가고 끝나세요. 저 새끼가 문제다라는 걸 명확히 하셔야 돼요. 흔들리시면 안 돼요. 대신에 자명한 판단이 전제되어야 돼요. 확실히 저 사람이 문제인지. 남한테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남한테 얘기해도 충분히 저 사람이 문제라는 거알 정도 된다면 함부로 자책하시면 안 돼요. 소시오패스 앞에서는 여러분 정말 그 정신병원 가시게 될 거예요. 전 그런 경우 봤어요. 조심하세요. 선량한 사람이 당해요. 자책을 시작하거든요. 내가 잘못해서 상대방한테 내가 이런 대접을 받는 거다. 자책을 자꾸 하다 보면요. 답이 없어요. 아니, 상대방이 소시오패스라서 내가 당하는 건데. 내가 뭐 일말의 책임은 있더라도, 주된 책임이 상대방한테 있는데, 피해자가 계속 자책을 한다. 피해자가 아니면 일방적으로 용서라고 끝낸다. 뭐 이런 식 얘기는 자명한 답이 나올 얘기가 아닙니다. 더 상황은 안 좋아집니다. 강해지세요. 정신 바짝 챙기시고, 제 강의 보시면서 강해지세요. 소시오패스한테, 컴온 할 정도로, 나 단단히 오늘 준비했어. 컴온. 정신 무장하세요. 정신 승리하시고, 정신 승리. 정신적으로 승기를 꼭 잡으시고, 아니, 뭐, 퇴직할 때 퇴직하지 뭐 하는 마음으로, 일단, 너는 내가 갈때 데리고 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예. 하여튼. 이런 식의 좀 강한 정신 자세를 좀 멘탈을 좀 유지하셔야 돼요. 여참을 몰라 괜찮으면서 참나의 도움으로 정신의 힘을 키우시고 양심 분석 꼼꼼히 해서 하자 잡힐 일 되도록 줄이시고 그리고 내 편을 만드셔야 돼요. 동지들, 내 처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자꾸 늘려나가시고. 나 그냥 안 나간다 이런 각오로 상대방 말 녹음도 해놓고 단단히 준비해놓으세요. 자책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면 호구밖에 안 됩니다. 상대방한테는 더 쉬운 먹잇감으로 보여요. 아, 내가 뭔 짓을 해도 자기만 자책하니까 스스로 자책하니 얼마나 쉬워요. 나라 간에 봐보세요. 식민지 다른 나라를 집어삼켜서 식민지로 만들었는데 그 식민지 백성들이 모여서 뭐를 해요? 자책만 해요. 우리 잘못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일본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입니다. 이러고 있으면요. 일본은 어쩔까요? 와, 이런 식이면, 동남아도 가자. 와, 정말 하늘이 돕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상대방을 더 가해자로 만들고 피해자를 확산시켜요. 자기도 죽고, 자해, 해타. 좋을 게 하나도 없는 선택이에요. 소시오패스 그 때려잡자가 성경에 나온 아마겟돈이에요. 아마겟돈이 다른 게 아니라 양심과 비양심의 대결인데
사도와 소시오패스 대결, 군자와 소시오패스의 대결이거든요. 논어는 군자와 소시오패스의 대결이에요. 이게 우주적인 전쟁이에요. 우주적인 영적 전쟁이니까 여러분들 힘을 내세요. 홍의각강, 이제 보이는 정토에서 여러분을 응원합니다.